자, 이어서 8주차 두 번째 렉처 8.2절 구면 좌표계에서의 삼중적분 Triple Integrals in Spherical Coordinate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Spherical Coordinate죠. 극좌표의 아이디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3차원 공간으로 확장하는 이두 번째 방법이 구면 좌표계입니다. Spherical Coordinate System. 이 구면 좌표계는 3차원 공간의 점 P점, XYZ 위치에 있는 P점을 순서상 R, 세타, 파이로 나타내는 겁니다. 아까는 우리가 XY를 R, 세타, G로 표현했었죠. 여기서 구면 좌표계에서는 이 G축도 R과 세타의 함수로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로, 세,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 앞에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터 구분하기 위해서 로, 세타, 파이로 세 개의 축을 정의합니다. 다 각도. 로는 길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 세타, 파이가 로, 세타, 파이가 로는 길이가 되고, 로, 세타는 XY 축에서의 요 앵글, 그 다음에 파이는 GY 축의 앵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음과 같이 로는 그 원점에서 P점까지의 거리를 로우로 정하고, 오케이, 노름으로. 그 다음에 세타는 원기둥 좌표에서와 같은 각이며, x equal r 코사인 세타에 뜬 것과 같은. 그 다음, 파이는 g축의 양의 성분과, g축의 양의 성분, 포지티브 쪽이죠. 선분 OP 사이의 앵글. 여기서는 XY축에서의 요 앵글이고, 그다음 여기서는 G축의 양의 방향에서 요 OP점의 벡터 사이로의 요 앵글을 요 파이로 합니다. 정확히 그 구분이 되죠.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 요 P점은 길이는 로고 X축에서 Y축으로 세타만큼 가서 그쵸? 그 다음에 G축에서 요 R 여기 세타축으로 요 축까지 이렇게 파이만큼 온다면 그러면 바로 요 점으로 온다는 것을 확인해. 여기서 요만큼 각도인데 길이는 로우다 하면 바로 요 XY점하고 로 세타 파이점이 같은 점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정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해지면 요둘 사이의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로우는 0보다는 크고 길이니까 노름이니까 그 다음에 파이는 0부터 파이까지고 0부터 파이까지 180도 각도가 될 거고요. 자, 그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런 조건이 돼서 직교좌표계 XYG는 구면좌표계 로, 세타, 파이로 표시될 수 있는데 이때 치환하는 방법은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 X는 로,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Y는 로, 사인, 파이, 사인, 세타 G는 로, 코사인, 파이로 이렇게 치환하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 각도가 그렇게 치환이 일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관계식을 이제 다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은 로 세타라는 관계가 성립되고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우리가 그 극좌표에서 봤듯이 Y분의 X고 Y over X고 X분의 Y죠. 그 다음에 탄젠트 파이는 스퀘어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오버 G가 되고 코사인 세타는 X 오버 로 사인 파이가 되고 코사인 파이는 G 오버 로가 됩니다. 이전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직극좌표에서 간단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야말로 한 단계 더 나가서 좀더 복잡하게 보여지죠.
그렇지만 요 코디네이트만 알면 요 식은 전부 다 유도될 수 있는 식들입니다. 그리고 요 식을 유도되는 건 요 그래프로부터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걸 일단 알고 요 구면 좌표 스페리컬 코디네이트가 로 세타 파이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직교 좌표 때 xyz를 구하라. 요 점의 직교 좌표 표현을 구하라. 그러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로 세타 파이가 각각 1,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였죠. 근데 X는 뭐예요? 로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죠. 그 다음 Y는 뭐예요? 로 사인 파이 그 다음에 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G는 로 코사인 파이죠. 요걸 구하라. 그러면 바로 다음과 같이 2분의 스퀘어루트 2가 구해집니다. 직접 실습까지도 한번 해볼까요? 실습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 컨트롤해서 구해주고 자, 로 세타 파이가 다음과 같을 때 XYG는 무엇이냐 명령을 주면 치환 그대로 그러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2분의 1 스퀘어루트 2라는 값이 바로 나오게 되죠. 이게 바로 직교좌표입니다. 즉 XYG축에서는 이렇게 직교좌표에서는 이렇게 표현되는 점이 바로 구면좌표에서는 로 세타 파이로 이렇게 표시됩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자, 너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복잡하지 않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식을 매번 반복해서 타이핑하기가 귀찮으니까 이 구면좌표계를 직교좌표계로 변하는 T-transform 명령어를 T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서 T-transform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T를 spherical coordinate에서 radius와 각도, inclination으로 이렇게 그 각각의 세타 파이를 이제 표현하고요. 로를 그대로 알고 썼고, 세타를 아까 원래 우리가 썼듯이 아지무스로 썼고, 그 다음에 파이를 인클리네이션으로 표현했습니다. 요건 이렇게 코드에 그냥 저기 코딩화 된 거고, 그래서 이제 T 트랜스폼을 구하라. 어떻게 구하냐면, 레디어스가 이때 레디어스는 1이고, 로는 1이고, 세타는 4분의 파이고 파이는 4분의 파이일 때 그때 요거를 직교좌표계로 바꿔라. 그러면 바로 직교좌표계 2분의 1 스퀘어루트 2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좌표계를 바꾸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에 위의 명령어에서 요 레디어스는 로를, 그리고 아스무스는 요 방위각, 미디언 앵글을 의미, 세타를 의미하고, 인클리네이션은 경사라는 의미로 G축의 양의 방향과 주어진 선분의 이름과 파이를 의미하여 우리가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의 이런 순서대로 로, 세타, 파이를 표시한 겁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이 로가 세타와 파이의 요 함수라는 것고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제 또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염두에 두고시고, 그래서 구명 좌표계에서 로 세타 파이가 다음과 같을 때 직교 좌표계는 표현은 바로 이렇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거꾸로 해볼까요? 거꾸로 직교 좌표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구면 좌표계를 표현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아까 봤듯이 요식 집어넣은 것 대신에 요식을 적어놓으면 되겠죠? 요식을 표현한 게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XYZ가 각각 2분의 1, 1 루트 3, 2 루트 3일 때, 자, 로는 그 스퀘어 루트 오브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 플러스 G 스퀘어 하고, 아까 시계에서 파이는 아크 코사인 G 오버 로고, 그렇죠? 그리고 세타는 아크 코사인 X 오버 로 사인 파이였으니까 이대로 그냥 정의를 해주고, 요 simplify free라는 것은 여기 숫자로 나올 테니까 숫자가 뭐 소수점 아래 너무 길게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소리고요. 그래서 로 세타 파이를 구하라 그러니까 요 값에 대응하는 로 세타 파이를 구하라. 그러면 바로 다음과 같이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직접 해볼까요? 그래서 값을 갖다 놓고
XYZ가 다음과 같을 때 치환을 그대로 요거는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 값에 대한 로 세타 파이를 구하라 그러면 4,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직교좌표의 점을 구면좌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요 두 코드만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점을 주더라도 요 값만 바꿔주면 원하는 구면좌표계를 구할 수 있고 또 구면좌표계를 준다면 아까 시계에 의해서 이 코드 또는 이 코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교좌표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방정식이 구면좌표계로 표현된 국면의 위시로 C가 뭐 적당한 상수일 때 뭐, 그러니까 로가 C라면 즉 레디어스가 이렇게 그 길이가 이제 R이라는 소리죠. 즉, 그게 C라는 소리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있고 G제곱이 C의 제곱으로 표현되는 구가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즉, 이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로가 C면 스페어다. 그 다음에 만약에 세타가 C면, 세타가 상수면 바로 딱 그 이렇게 하프, 이렇게 평면이, 각도가 요만큼 이런 평면을 의미하는 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파이가 C이면 각도가 C, 이런 식으로 옮겨진 거니까, 요 각도 유지하면서 쭉 가서 그리면 콘이 되죠. 하프 콘이 되죠. 요 C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C가 그 커지면, C가 90도를 넘어서면, 요 아래쪽으로 요 각도가 그려지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려지는 도형은 이제 아래쪽을 향한 콘이, 하프 콘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수가 로가 상수일 때, 세타가 상수일 때, 그다음 파이가 상수일 때 모양이 이렇게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개념을 두고 그 이제 구면좌표계에서의 방정식이 파이 이퀄 4분의 파이다. 즉 파이 이퀄 4분의 파이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올 텐데 그걸 직접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이 S를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이 파이가 R과 로와 세타의 이제 요 함수 표현되는 그런 셈이죠. 이때 3D 명령어로 요것을 이제 이렇게 S로 정의해주고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그리고 R 세타를 변수로 한 다음에 플러스 3D 3D를 뭘 해주냐면 파이 콜 4분의 파이잖아요. 파이 콜 4분의 파이인데 뭐 적당하게 R은 0부터 2까지 그려주고 T는 0부터 2파이까지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그려주면 바로 여기서 R 0 여기 로가 0일 때는 점이 되고요. 점점 커져서 2까지면 요 서클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모양이 되고 이 세타가 2분의 2파이면 한 바퀴 도는 식으로 해서 이런 콘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린다면 4분의 파이라는 식은 이렇게 그려질 수 있을 거고 2분의 파이라 그러면 좀 더 넓은 그런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요. 그래서 콘이 그려지는 모양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구면좌표계에서 방정식이 만일 로가 세타와 파이의 함수로 표현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이 로를 요 세타와 파이의 요 함수로 이렇게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를 정해준 다음에 요 세타와 파이의 각도를 적절히 주면은 함수가 쉽게 이제 그려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면좌표계에서 삼중적분을 학습하죠. 먼저 구면좌표계에서 다음과 같이 구면 쐐기, 스페리컬 웨지. 이제 요건 스페리컬 웨지입니다. 웨지죠. 웨지들. 스페리컬 웨지는 요 아까 직교좌표계에서 직립면체 같이 요 어떤 오브젝트, 요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 적절한 그런 도형을 부분이 나눴을 때 이런 웨지들의 합으로 이제 다 모아서 표시할 수 있을 텐데 요 웨지를 한번 표현해 보면 이 레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영역을. 로가 A에서 B까지고, 길이가 여기서 A에서 B까지고, 그 다음에 세타는 알파에서 베타까지고,
그 다음에 파이는, 파이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C에서 D까지다. 이렇게, 이렇게 구간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A는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0과 2파이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D 마이너스 E는 0과 파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표현하자면 이제 이런 엣지를 이런 구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DV는 로 사인 파이의 디세타 D로 그다음에 로 D 파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실제로 요거를 DV는 로 제곱 사인 파이의 D로 디세타 D 파이가라는 관계가 항상 성립합니다. DV로 할 때는 요 D로 D 파이 디세타에다가 앞에 로 제곱의 사인 파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가 이제 변수 변환에서 행렬 자코비안을 이용해서 이렇게 관계가 성립되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걸 먼저 염두에 두고 따라서 이 영역이 위와 같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즉 로가 A에서 B까지, 알파는 세타나 알파에서 베타 사이, 파이는 C하고 D 사이에 있을 때 F의 삼중적분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트리플 인테그랄 of F on E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는 로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죠. Y는 로 사인 파이 사인 세타고 G는 로 코사인 파이였잖아요. 로 DV가 바로 요거니까 여기다 갖다 놓으면 그리고 그러면 파이는 파이는 C에서 파이가 C에서 아이고 뭐가 틀렸네요. 사인 세타 아 그렇죠. 여기 맞죠. 먼저 로죠. 여기 로 제곱 사인 파이 놔두고 D 로 D로 로가 어디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A에서 B까지죠. 그 다음에 세타는 알파에서 베타까지죠. 그 다음 파이는 C에서 D까지죠. 이렇게 순서대로 로하고 세타 파이 적분 순서를 이렇게 일치시켜주면 바로 이게 요 적분하고 일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삼중 적분이 이런 도형의 부피를 구할 때는 이렇게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를 이용해서 치환만 해주면 바로 적분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영역이 만약에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로는 요 G1에서 G2 사이, 그 다음에 세타는 알파에서 베타 사이, 파이는 C에서 D 사이에서의 이 함수 F의 3중 적분을 계산한다고 하면 요 3중 적분은 로는 G1에서 G2까지, 세타는 알파에서 베타까지, 파이는 C에서 D까지 하고 로 제곱의 사인 파이가 곱해주고 그 앞에 함수 F of XYG인데 XYG 대신에 로 파이 세타가 들어가게끔 치환해주면 바로 같은 적분이 되겠습니다. 만일 로 세타 파이가 여기에서 로가 캐피탈 F 안에서 F2, 파이는 H1에서 H2, 세타가 알파에서 베타까지라고 한다면 그대로 해주면 되죠. F of XYG 그대로 있고 로 제곱 사인 파이 그대로 있고 로 D 로 D 파이 D 세타니까 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캐피탈 F1에서 캐피탈 F2까지, 그 다음에 파이는 H1에서 H2까지, 그 다음에 세타가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렇게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8.3절 스타 같은 8.3절 변수 변환에서 야코비안을 이용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기만 합니다. 됩니다. 이제 그걸 배웠으니까 반지름이 3인 구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죠. 반지름이 3인 구의 부피, 3중 적분으로. 적분 영역을 생각해보면, 요 구지요. 이게 스페리칼, 실린더 스페리칼로 그려주면, 이런 그 반지름이, 이제, 로가 3인 구는 이렇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t는 0부터 2파이까지, 파이는 0부터 파이까지. 해서. 자, 그럼 요건 뭐냐면, 로는 길이가 0부터 3까지 해서 요 작은 9부터 반지름 3인 9까지 다 채우게 되죠. 로는 0부터 3까지 변하고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 그 다음에 파이는 0부터 파이까지, 그 다음 세타는 한 바퀴 다 돌아서 0부터 2파이까지, 로는 파이는 이쪽 축을 중심으로 맥시멈이 0부터 파이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세타는 여기, 저기 X축에서 Y축으로 삥 한 바퀴 도는 2파이가 되면 풀이 되죠.
그래야 이 그림이 그려지죠. 이쪽으로는 삥 돌고 이쪽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파에 0부터 파이까지 돌고 양지름은 0부터 이 3까지 가고 그럼 이 구간입니다. 그럼 접근 구간이 굉장히 간단하게 정해졌죠. 자, 그러면 아까 시계에서 인테그랄 해주면 되죠. 그것은 그 R제곱 사인 그 파이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로는 그 0부터 3까지 그 다음에 파이는 0부터 파이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그 다음에 이제 파이가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적분해주면 사인 파이 그래서 적분을 먼저 이 함수를 여기 이제 부피고 하는 거니까 앞에 f of xyz가 1이잖아요 1 곱하기 뒤에 붙은 요식만 해주고 그걸 적분을 r 로에 대해서 적분해주고 그 다음에 세타에서 적분해주고 그 다음 파이에 대해서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해주면 36 파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구의 부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적분을 해볼까요? 적분을 해보면 V에서 트리플 인테그럴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36 파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때 여기서 우리가 만약 여기서 1까지 한다면 그러면 1까지 반지름이 이제 로가 1인 도형의 면적을 구한다면 3분의 4 파이가 나오죠. 이게 여러분들이 단위 쉘, 단위 그 스페어의 그 최적 부피 3분의 4 파이라는 것을 고등학교 때 배웠죠.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적분 영역이 B가 다음과 같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이 R 9보다 크거나 작을 때 3중 적분을 구하자. 이 함수의 이제 3중 적분을 봐라. 그러면 먼저 이 적분 영역 B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로의 제곱이니까 로가 0부터 3까지 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로가 3부터 변하. 그리고 이제 세타는 0부터 파이, 파이는 0부터 파이까지 걸 쉽게 쓸 수 있죠. 영역을. 그러면 영역이 그렇게 주어졌으면 그대로 그냥 트리플 인테그랄을 하면 되는 거죠. 트리플 인테그랄을 자 어떻게 하면 되죠? f of xyz를 정의해주고 f of xyz를 정의해주고 그 다음 요 함수 요 f of x 함수 주고 요 함수를 그대로 주면 됩니다. 함수를 그대로 주고 그 다음에 그 함수에 요게 이제 x 대신에 함수 x 대신에 r sin 파이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y 대신에 r sin 파이 사인 세타 그 다음에 g 대신에 r 코사인 파이를 해주고 거기다 r 제곱 사인 파이를 곱해주는 함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냐면 로는 0부터 3까지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파이는 0부터 파이까지 트리플 인테그랄을 해주면 그러면 바로 우리가 원했던 요 함수의 이 비상에서의 dv인 486 파이가 얻어집니다. 멋있죠? 자, 그럼 이제 다음에 스페리컬 서페이스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이런 스페리컬 서페이스. 9면 스페리컬 서페이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 이퀄 9.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아까 같이 반지름, 이제 로가 3인 그런 그 스페어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과 원 풀면 g 이퀄 스퀘어루트 x제곱 플러스 g제곱, y제곱.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이런 원뿔 면이 되는데, 이거 코니컬 서페이스 또는 서클라 코니컬 서페이라스라고 불린다.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 같이 파란색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을 둘러싸인 영역의 입체죠. 영역의 부피를 구하라. 그러면 먼저 그 입체를 그리면 이제 플러스 3D로 이제 스퀘어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그려주고 파란색으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 9를 빨간색으로 그려주면 다음과 같이 그려줍니다. 우리가 여기에 요 영역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만나냐? 그러면 요 원이 요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 요게 절단면이 요렇게 생겨나겠죠. 자, 그거를
좀 계산해 보면 먼저 바운더리 이 두 놈이 어디서 만나?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만나죠. 하나의 절단면을 먼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원에 원에서 이 선이 만나는 이런 그러니까 프로젝션을 하면 영역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되죠. 그러면 그 만나는 점을 경계를 찾아보면 경계가 요거는 반지름이 3인 이런 원에서 3에서 그럼 요 각도는 어떻게 되냐면 파이가 4분의 파이일 때 그리고 요 길이는 2분의 3 루트가 되는 이런 길이가 되겠습니다. 요때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대충 바운더리가 이제 그려지죠. 요게 바운 요기가 요기과 요것과 요것이 바운더리가 되죠. 요 영역이 바운더리가 됩니다. 빗금 친 요 영역이 이제 우리가 적분 그 적분 할 영역의 그 볼륨의 그 프로젝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만나는지 구체적으로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 g 제곱 플러스 y 제곱 그 g 제곱을 구하고 g equals square root x square plus y square x y z에도 solve 하면 그럼 만나는 점이 g가 2분의 3 스퀘어 루트 2 2분의 3 스퀘어 루트 그래서 이렇게 g가 2분의 3 스퀘어 루트 2일 때 만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두 곡면이 만나는 경계가 바로 g가 2분의 3 루트 2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계 g축 좌표가 2분의 3 루트 2라는 걸 알았으니까 g 이퀄 로 코사인 파이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동시에 이게 3 코사인 파이가 되니까 그게 2분의 이제 3 루트 2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때 g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습니다. 3 코사인 파이하고 2분의 3 스퀘어 루트 2를 파이에 대해서 솔브하면 그 파이 각도가 4분의 파이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나온 이것은 이 식을 구해서 이 식으로부터 4분의 파이와 2분의 3 루트 2를 우리가 구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솔브에서 그 바운더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략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입체를 구면좌표계를 이용해서 요 적분을 할 영역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로는 일단 0부터 3까지 반지름이 0부터 3까지 그런 스페어가 되고 파이, 그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들어가는데 요 파이가 바로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만 해주면 된대요. 4분의 파이까지 요만큼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잘라서 그렇죠? 그러면 요걸 갖고 3중 적분하면 우리가 원하는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자, 3중 적분하는데, 이제 함수를, 그 오브젝트의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함수를 1로 잡아주면 되니까 1 곱하기 r제곱의 사인 파이, 이걸 함수를 하고, 그 다음 r은, 즉, 로는 0부터 3까지, 파이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트리플 인테그를 해주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영역이 어딘지를 찾을 수 있고, 그 이그젝트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solve 하면, 바로 우리가 바운더리들을 구할 수 있고, 그 바운더리를 구하면, 그 다음에 그 영역상에서의 부피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D를, 프로젝션을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고, D를 알면, 그 다음에는, 이 전체 영역, 그러니까 적분할 전체 영역, 다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1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그 영역을 트리플 인테그를 해주면 그 영역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영역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적분을 해주면 자, 트리플 인테그를 해주죠. 우리가 1 곱하기 r 제곱 사인 파이를 로에 대해서 0부터 3까지 그 다음 파이에 대해서 0부터 4분의 세타에 대해서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해주면 우리가 찾던 값인 값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이너스 9배 파이 곱하기 스퀘어 루트 2 마이너스 2가 바로 이런 적분 값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8장 2절까지 우리가 원했던
cylindrical coordinate system에서의 트리플 인테그랄, 그 다음에 spherical coordinate system에서의 트리플 인테그랄을 다 공부했고,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변수 변화에서 아까 dv가 이렇게 변할 때 그 앞에 r, dr, dθ로 변하는 그런 과정과 로 제곱 사인 세타의 d로 dθ, dφ로 변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보여줄 텐데, 이건 스타 표시가 붙어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는 정도로만 아시고 가셔도 됩니다. 우리 1학년 학생들 수준에서 이것까지 커버할 이번 짧은 학기에서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간단히 설명만 하고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직교 좌표계로 바뀌었을 때 이중 좌표하면 dA가 요 R, dR, dθ로 되는 이렇게 변화되는 걸 학습했었죠. 즉 R에서 S로 변할 때 XY 평면에서 R세타로 평면에서 변할 때 dA가 XY 평면에서 DX, DY였는데 R세타 평면에서 R, dR, dθ로 변할 이 내용은 이 변환을 T로 생각해서 T가 S 영역을 요 R 영역으로 보내는 함수라고 하고 T인버스를 R 영역에서 S 영역으로 보내는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한다면 그때 이 사이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역변환이 존재한다는 것은 1대1 변환, 원투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1대1 변환이면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존재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T가 이제 역변환이 존재한다는 것은 T가 1대1 원투원 트랜스포메이션이고 그때 이제 T 인버스인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면 뭐 T 오브 UV가 XY였으면 T 인버스 XY는 UV도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Y를 이렇게 UV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게 UV로 이런 직 이렇게 직 렉탱귤라 했던 게 XY로 가면 이렇게 구부러진 커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환을 이용해서 우리가 적분 영역을 정할 때 이렇게 구부러진 영역도 렉탱귤라 모양으로 이렇게 변환을 통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그러면 요 변수에 대해서는 훨씬 더 쉽게 적분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요때 요 적분을 할 때 변환을 해서 요 경계식을 보면 다음과 같이 경계를 확인할 수 있고, 이 그림표 그려보면,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 변환한 영역들을 사실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변수 변환을 할 수 있으면 중적분 계산을 할 때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것이 요 변수 변환, change of variable이라고 합니다. 아까 XY를 UV로 바꿔주는 그런 경우였죠. 이 개념은 2변수 함수의 적분에서는 그냥 취한 적분의 개념인데, 그것이 2변수 함수 또는 3변수 함수로 일반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변수 함수인 경우에 이때 요 변환 T of UV가 이제 XY로 갔을 때 이때 우리가 야코비안을 어떻게 정의해 주냐면, 이때 야코비안이 라운드 XY의 over round UV는 이렇게 그 파셜 드리버티브를 갖고 2차행렬을 만들어 주어서 그거의 디터미넌트를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이렇게 정의해 주는 것을 요렇게 그래서 요런 렉탱귤라 리전이 이렇게 커브된 그런 서페이스의 리전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변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야코비안이 0이, 야코비안이 0이 아니라면 이렇게 구부러진다는 그런 소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F가 R에서 R 리전에서 연속이고 T가 S의 경계를 제외하고는 1대1 변환이라고 하면 요 더블 인테그랄 of F on R이 다음과 같이 X가 G로 Y가 H of UV로 바뀌어지고 요 DA가 요 야코비안하고 DU, DV로 바뀌었으니까 DA는 에리아는 다음과 같이 야코비안 곱하기 DU, DV로 바뀌어지는데, 요때 요 앞에 요 야코비안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극좌표 때는 어떻게 바뀌냐면, 극좌표 때 적분 공식은 요 야코비안의 스페셜한 케이스인데 요게 요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X는 R 코사인 세타로 Y는 R 사인 세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파셜 데리버티브 4개를 구하면 이렇게 구해지죠. 그 파셜 데리버티브 4개로 야코비안을 채워주면 여기 요렇게 채워준 거에 디터미넌트가 있죠. 요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r 코사인 제곱세타 플러스 r 사인 제곱세타가 되니까 이것은 r 곱하기 1이 돼서 바로 요 야코비안이 r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dx, dy가 요 r, dr, dθ로 바뀌는 겁니다. 야코비안이 이렇게 곱해졌기 때문에 변수 변환. 그리고 훨씬 쉬운 문제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적분이 쉬워지는 문제로 바뀌어지면서 해야 될 일은 이 야코비안을 여기 R을 곱해주는 것으로 충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이중적분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야코비안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직접 이거 읽어보시고요. 요게 이제 3중적분이고 다음 예제 3도 예제도 쭉 자세히 여기에 보듯이 잘 육문해서 설명해 놨으니까 영역이 요런 영역이 요렇게 바뀌어 있다고 한다면 요걸 요쪽으로 바꿔서 그래서 여기서 접근하면 훨씬 쉬워지니까 그 변환을 취해줘서 이제 그 DA를 우리가 야코비안만 곱해주면 되니까 야코비안을 구하면 야코비안이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여기서 코드가 T란 변환의 UV에 대한 이제 야코비안을 구하라. 그러면 그 야코비안이 디터미넌트 값이기 때문에 이게 디터미넌트 값이 몇 명까지 줘야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이라고 야코비안이 나오잖아요. 야코비안을 바로 취해주면 됩니다. 이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야코비안을 이용해서 적분을 하면 적분해주고 여기 야코비안 제일을 곱해주게 되겠죠. 이 함수 값에 야코비안을 곱해주는 것을 v에 대해서는 EU-8에서 0까지 그리고 U에 대해서 0부터 4까지 적분해주면 우리가 원했던 적분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더 흥미있는 것은 3변수 함수로 갔을 때입니다. 3변수 함수로 갔을 때 UVW 공간의 영역에서 가는 변환이라고 하면 T가 UVW를 이제 XYG로 보내는 그런 변환이라고 한다면 X는 G of UVW, Y는 H of UVW, G는 K of UVW로 표시할 수 있고 요거에 대한 야코비안은 Round XYG over Round UVW가 돼서 3x3 행렬이 됩니다. 파셜 드리버티브가 9개가 나오겠죠. 그 파셜 9개를 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연속 함수면 요게 대칭 함수, 이제 대칭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 야코비안은 연속 함수일 때그 파셜 드리버티브를 다 구할 수 있고 파셜 드리버티브를 9개를 다 이렇게 순서로 정리해 놓으면 그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바로 dv가 바로 요 야코비안이 곱해진 치환한 다음에 바로 야코비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요 리전만 구하면 요 함수는 갖다 놓고 그냥 야코비안만 구하면 3중 저 변환으로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그냥 dv가 요 야코비안 곱하기 du dv dw입니다. 그래서 요 리전 바꾸는 거 외에는 3중 적분할 때 적분 영역 리전이 S로 UVW 공간에서는 S로 바뀌어지고 DV가 DXY DJ에서 야코비안 곱하기 DU DV DV 이렇게만 바꿔주면 3중 적분해야 될 것은 이건 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요 리전만 바꿔주면 되는 거고 요 리전을 바꿔줄 때도 바로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이제 리전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요 야코비안을 이용해서 하는 연습 문제 하나 주어져서 3변수 함수일 때 야코비안을 구하는 문제를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x가 r 코사인 세타, y가 r 사인 세타, g가 g일 때 이게 원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원기둥 좌표계에서의 그 변수 변환했을 때그 우리가 왜 r을 곱하는 문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게 요 실제로 요 변환을 취했을 때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의 변환 R, 세타, G로 변환했을 때 야코비안을 구해보면 여기 9개 파셜 드리버티브를 구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능력으로 R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할때 R, DR, D세타, DG로 DV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8주차에서 해야 될 것은 이뭐 좌표 변환, 구면 좌표계를 직결 좌표계 바꿔주는 연습 문제 한번 찾아서 해보시고 또 구면좌표계에 있을 때 야코비안을 어떻게 구하는지 예를 들어서 변수 변환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그때 요거의 야코비안 한번 구해보라는 문제를 샘플로 제공했으니까 비슷한 걸 풀어보시고 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알세타가 코디네이트 주어졌을 때 이때 야코비안도 한번 구해보시고 그런 문제들을
이제 Q&A에서 같이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여러분이 컴퓨터 이용해서 계산하고 있지만 옛날에도 주산이라든지 이런 주산기도 다 모양이 다양하죠. 이렇게 두 개씩 있는 것도 있고 색깔이 다양한 것도 있고 위에가 하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서 또 다양한 또 의미를 가진 것도 있고 우리가 쓴 산대도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런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컴퓨테이션을 이용하게 했고 여러분들도 지금은 그 단순 계산들은 그렇게 한 공부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이걸 이제 8주차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는 9주차 미적분하고 그 다음 10주차 때는 복소수와 복소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 이번 10주 강의를 마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